미국의 그 대표적인 반전 평화 단체 엔서라는 단체. 엔서가 뭐냐면은 Act Now to Stop War and End Racism이라는 단체인데요. 전쟁을 중재하고 인종 차별을 반대하는 그런 평화 단체입니다. 여기에 전국 대표를 맡고 있는 브라이언 베커 씨하고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베커의 진단에 의하면은 이번에 그 학생들을 전 거리로 내모은 것이 팔레스타인 전쟁이긴 하지만 이것은 그냥 촉발시킨 거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학생들이 꾸준히 의식화되어 왔다. 미국 청년들의 미래가 굉장히 암담하다.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 올라있고 최저임금 받아서는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하다. 직업에 대한 안정성도 없고 의식주 생활이 인간당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런 상태에서 학생들의 분노와 정치적인 각성이 계속해서 누적되어 왔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특히 미 대학생들이 그 등록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학자금 융자를 받는데요. 이 학자금 융자 부채 총액이 1.3조 달러에 속합니다. 달합니다. 1.3조 달러라는 게 우리 원화로 얼마인지 잘 계산이 얼른 안 되는데요. 뭐 하여튼 1300조도 넘는 그런 금액이겠죠.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학생 융자금을 학생들이 평생 허덕이면서 갚아야 되는 이런 부채이기 때문에 버니 샌더스라는 개혁적인 정치가가 나와서 한때 굉장히 큰 기대를 불러넣었는데요. 이 버니 샌더스의 공약 중에 하나가 학생 융자금 빚을 모두 탕감해주겠다. 이런 아주 획기적인 정책을 내세웠기 때문에 버니 샌더스가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버니 샌더스 개혁운동, 또 블랙 라이브스 매터, 그 흑인들의 생명을 소중해, 이러한 운동을 계속 해오면서 정치적인 의식이 미국 청년들이 정치적인 각성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미국의 노조들이 지금까지 분명하게 반정부 노선을 채택하지 않았는데 이번 팔레스타인 전쟁의 반대 시위로 인해서 노조들이 단결을 하게 이르렀다. 노조들이 단결을 해서 반정부 노선을 더 명확하게 가져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브라이언 베커 씨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김철민 감독 영화에 아마 브라이언 베커가 나올 것 같아요. 또 특히 미국 제국주의에 대해서 청년들이 각성하기 시작했는데 그럼 왜 이렇게 미국의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경제적으로 굉장한 심각한 타격을 신자유주의에서 받고 있는데 왜 이런 근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될까라는 질문을 했더니 브라이언 베커의 해석은 미국은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처음부터 노예로 출발했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같은 선상에 있는 인간이라는 그러한 대접을 지배층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까지 들어가는 그런 정말 대대적인 사회 개혁을 추구하는 그런 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브라이언 베커 씨는 동시에 이제 정치 운동을 하고 있는데 Party for Socialism and Liberation이라고 하는 정당 운동하고 같이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길거리에 이렇게 시위 나왔을 때 보면은 이 정당의 팻말을 들고 있는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굉장히 의식화되고 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장면에서 우리나라 대학들, 우리나라 청년들 사회 문제에 어떤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적극적인 이슈로 들고 나오는 이런 대학이 있는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원인은 무엇일지, 앞으로 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예. 그 미국의 대학들이 저렇게 많이 반전 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또 어떤 점을 느끼고 있을지. 오늘 우리 청년회원이 한번 오셨는데 이따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시애틀로 갔어요. 그래서 4월 말에서 5월 중순까지 미국을 다니면서 이제 반전평화운동
그 당사자들을 많이 만나보고 이런 작업을 했는데, 이 시애틀에는 그라운드 제로 센터라는 그 평화 센터를 만들어서 평화 활동가들을 꾸준히 키워내고 있는 이런 장소가 있었는데, 1977년에 설립이 되었다고 하고요. 마틴 루터 킹의 비폭력 정신을 정신적인 기주로 해서 평화운동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평화센터를 지은 장소가 굉장히 특이했는데, 시애틀의 북부가 아니고 서부 지역에 있어요. 서부에 있는 미 해군기지에 핵잠수함이 있는 장소, 바로 그 핵잠수함의 벽을 담장을 맞대고 있는 지역에다가 평화센터를 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핵탄두를 1,000개 이상 배치할 수 있는 이런 핵잠수함이 8대가 있는 이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만약에 하나의 국가로 가정을 할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핵무기의 밀집도가 높은 그런 지역이라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곳에 그라운드 제로 센터라는 평화의 집을 짓고 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평화운동가를 길러내는, 교육의 장으로도 쓰고, 전 세계에서 평화활동가들이 여기를 찾아오면 항상 재워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일본의 스님이 평화의 탑을 짓고 있는데요. 그 일본 스님의 그 종교가 남묘호랑계교 에 속하는 종교였는데, 또 그 종교가 우리나라에는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 해외에서는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불교로도 알려져 있어서 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의사 문제도, 의사 충원 문제로 우리나라 굉장히 지난 한 3개월 동안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또 의사들이 반전 평화 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책임을 위한 의사연합이라는 그런 단체를 찾았는데, 의사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전쟁 반대, 평화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는 그런 사회 정의 단체인데, 전국적인 모임이 있고요. 이분들이 이제 여기는 이제 시애틀이라서 시애틀이 속한 워싱턴 주에 이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 정의 운동, 기후 정의 운동, 다양한 그런 사회 정의 운동을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놀란 것이, 미국의 이제 노숙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노숙자 문제는 그러면 원인이 뭘까?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 없어서 사람들이 또 그 집 융자금을 낼 수가 없어서 그냥 길거리로 나앉는 그런 불행한 경우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의 판단에, 이분들이 보여주신 자료에 의하면은 미국의 의료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앉는답니다. 노숙자 문제의 또 이 심각한 원인이 미국의 그 잘못된 의료 제도에 있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요. 코리아 평화 문제에도 굉장히 이분들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리아 스터디 그룹이라는 걸 만들어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참여하면서 하고 있고요. 자, 월스트리트 점령하라라는 운동이 몇 년에 있었죠? 2012년에 있었는데, 이 운동은 실패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아직은 실패라고 단정하기가 힘들까요? 네, 현재 진행형이라고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맞습니다. 이 운동에 진짜 참여한 사람들이 에세이를 쓴 거에 의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실패한 운동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이 어떤 마틴 루터 킹이라든가 이렇게 아주 괄목할 만한 그런 리더가 없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주류 언론들이 우리를 실패한 운동이다 라고 몰아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 월스트리트 점령하라라는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소영웅들이 나왔고, 그 자기의 커뮤니티를 조직해서 실제적으로 운동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워싱턴에서 만난 우리 조현숙 씨라는 코리안 아메리카 활동가도 글로벌 저스티스 얼라이언스라는 또 미국의 큰 단체가 있대요. 근데 이런 단체가 각 단체의 대표자들을 다 뽑아서 미국 현재에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처방,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워크샵을 3박 4일 동안 굉장히 심층적으로 하고 왔다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회운동은 뉴스에는 다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죽은 운동이 아니라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이런 운동은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에 심지를 심어놓고 계속해서 ongoing,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운동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2020년에 미 전국을 들끓게 한 Black Lives Matter, 흑인들의 생명을 소중해. 이건 경찰의 아주 포괄적인 경찰 탄압에 항거하는 그런 인종차별 반대 운동으로 미 전국에서 50개 주에서 3개월간 2,440여 개 지역에서 거의 8천 건에 달하는 그런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워싱턴에서는 2020년에 20만 명이 참여하는 그런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었고요. 근데 이런 시위가 주도하게 된 하나의 저력은 2018년에 미국은 총기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잖아요. 그래서 총기 사고를 막기 위한 총기 규제를 원하는 그런 운동이 미 전국적으로 아주 대대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저변으로 해서 2020년에는 이런 Black Lives Matter 운동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흑인들의 사회운동을 1968년 3월에 멤피스에 있는 I am a man 프로테스트가 있는 사진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흑인들이 걸고 있는 것이 I am a man 나도 사람이다 나도 인간이다 이런 거를 표어를 걸고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경찰이 아니라 군인들이 탱크를 몰고 와서 이 시위를 진압하는 그런 광경을 1968년 미 남부 지역에서 볼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거를 볼 때는 그래도 천천히 변하는 것 같지만 이 흑인 2020년 미 전국적으로 이렇게 흑인들의 생명을 소중해라는 운동으로 이어지기까지 흑인들도 굉장히 많은 탄압 속에서 고생을 했고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저항을 해왔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2022년입니다. LA인데 People's Summit이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인민정상회의인데 이것이 뭐냐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남북 아메리카의 대통령들, 대표자들을 모아서 LA에서 큰 정상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우리가 바로 대표자들이다라는 그런 정상회의를 People's Summit이라는 이름으로 모았던 거죠. 그래서 LA 거리를 이렇게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 마릴린 먼로 복장으로 행진도 하고 있는데 그 People's Summit, 인민의 이름으로 모인 정상들은 어떤 어젠다를 달았나 잠시 보니까 어떤 정치가 이미 인민들의 그런 관심사와 생활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Our people speak.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인민이 이야기한다. Struggle for sovereignty. 우리의 주권을 위한 투쟁. 또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민주주의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또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어떠한 연대를 추구할 것이냐? People over profit. 사람이 이윤보다 더 중요하다.
라는 이러한 핵심적인 어젠다를 가지고 People Summit 인민정상회의가 2022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 전쟁 반대를 위해서 또 굉장히 수많은 단체들이 코얼리션을 여러 단체 연합체로 4월 초에 미네소타주의 미네아폴리스에서 모여서 연례 컨퍼런스를 했는데 이 컨퍼런스의 주제는 탈식민지화와 반제국주의 투쟁이었습니다. 그래서 United National Anti-War Coalition에서 전쟁 반대를 위한 많은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하는 운동입니다. 여기서 다루어진 어젠다는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모든 지원을 중단해라. 또 미국의 모든 전쟁에 반대하고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전쟁 예산을 폐지하라. 또 전 세계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젠다죠. 전 세계 800개 이상의 미군 기지를 폐쇄하라. 미국 무기고를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 핵무기 제거를 요구하는 이러한 컨퍼런스를 전국에서 수백 명이 모여서 올 4월에도 전개가 되었습니다. 또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어젠다는 유스, 청년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미국 맨하탄에는 People's Forum이라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요. 미국의 모든 저항운동을 볼 수 있는 그런 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러한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날은 미국의 노동 문제와 팔레스타인 문제를 연결시켜서 People's Forum이라는 데서 이제 청년들이 참여해가지고 포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곳에 우리나라 청년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미국의 청년들하고 같이 포럼을 하게 해주면은 굉장한 우리 앞으로의 그 청년들을 위한 연대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있는 많은 운동과 또 여기에 있는 그 경영진을 이번에 좀 잘 만나고 왔습니다. People's Forum이라고 해요.